여권 지지층에서 우리가 대신 고발해 줄게 라며 인민의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침묵하고 지지층들이 고발을 한다. 함께 보시죠. 바로 이 부분인데 해시태그 우리가 고발해 줄게 라는 거예요. 일부 여권 지지층이 선관위에 인민의 교수와 경향신문을 잇따라 신고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및 SNS에 인민의 교수를 겨냥해서 이분들끼리 뭔가 일종의 캠페인 같은 거예요. 해시태그 우리가 고발해줄게. 당에서 못하면 우리가 고발한다. 뭐 이런 거죠.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복수의 경로로 지뢰화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여 성향 조국 옹호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최성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여 명과 함께 검찰을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국 백서 필자 중에 한 명인 더브리핑의 고일섭 대표는 임 교수의 칼럼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거. 두 사람 다 검찰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인민의 교수를 고발하는 거. 그러니까 애초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소했던 것보다 차원이 더 높은 거죠. 당원 게시판은 상황이 어떨까요?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하는 윤석열에게 인민의 입은 늘 침묵했다. 인미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죠. 이명박 박근혜가 제왕적 통치로 국정농단할 때조차 입 다물더니 이제 와서 떠든다라는 식으로 임 교수를 편회하는 의견들도 특정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진보 지식인 중에 한 명이 진중권 전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여권 지지자들을 향해서 진중권 교수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시죠. 민주당에서 손 씻는 척하는 사이에 밑에 애들에게 진중권 교수의 뭐 또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니까 표현해 밑에 애들에게 지도분한 일처리 맡겼다. 본인들은 손 씻는 척한다. 저들은 이제까지 이런 수법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왔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랜 세뇌 휴우증으로 굳이 안 시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야산에 대신 묻어줄 사람들은 차고 넘친다. 그들의 모토,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라는 거다. 라고 진 교수가 비판을 했는데 국회에 20여 년간 몸담았던 보좌관 출신의 장성철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손 씻는 척. 민주당에서 오늘 공식적인 최고위원회의 때 사과가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사과를 안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린 잘못한 것이 없다. 예. 그러니까 저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저런 친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나서서 그래 당이 좀 곤란하니까 우리가 대신 좀 나서줄게 이러는 건데 이심점심이다. 네, 우리는요 인미리 교수 사건을요 우리가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얼마나 중요한 자유입니까?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그리고 임미리 교수는 과거에 한나라당 출신으로 뭐 시의원을 했다. 예. 뭐 안철수 대표의 정책 실행위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메신저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정말 옳지 못하고요.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면 국가가, 나라가 점점 더 갈등의 사회로 더욱더 치닫게 될 것 같습니다. 당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 당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고 이해찬 대표는 누가 고발했어? 나 몰랐다. 라고 또 얘기한 걸로 좀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이 말은 이 친여 지지자들이 고소고발하는 걸 묵인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봐야죠. 지금 며칠 동안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우리 입장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국민과 다수의 언론들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팩트체크. 이해찬 대표께서는 인미리 교수와 경향신문 고발한 것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고소고발 명의가 이해찬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을 종합해보면 당의 지도부 혹은 당직자 중 누군가가 대표도 모르게 대표의 명의를 활용하여 누군가를 고소했다. 그래서 결국 취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20년 국회에 계시지만 이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새누리당 당대표 보좌관을 할 때 예. 저희 명의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나가요. 직인 찍고
뭐 사무총장이 그걸 관리는 하지만 그걸 당 대표실에 다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도 있어요. 당 대표는 알고 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지 김영주 의원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질문 들어왔어요. 예. 지금 최근에 좋아요. 서로 묻고 답하는 시스템 예. 좋아요. 쌍호 쌍방 고소고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을 대변인이나 사무총장 밑에 말하자면 법적인 스크린을 해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으면 사실은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때 일정 정도 대표의 권한을 위임해서 대표 도장으로 고발자를 대표자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일의 경중과 어떤 정무적 판단하는 스크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악의적인 부분에서 고소고발할 부분들이 있어요. 많아졌어요. 20대 국회가 가장 잘못된 것은 정말 할 일을 안 하고 서로 간에 송질만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빠졌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 이것은 그런 일이 아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이 부분은 전체적인 핵심적인 가치로서 받아 안아야 되거든요. 아무리한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어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게 소위 친여 지지자들이 하는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대통령도 나서야 돼요. 그걸 임 교수한테 신상 털기 하고 선관위 압박하고 예. 민주주의는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예. 민주주의는 제가 아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이라고 확신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를 들을 이유가 있어요. 좀 더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정당이 뭘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다라면 우리에게 쓴소리 하지만 저 속에 무슨 답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실종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당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결코 총선 앞두고 이게 당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일이 아니다. 예. 그러려면 누구라도 지금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우려되는 게 워낙 친하니까 김영주 의원님하고 여권의 핵심이셨고 지금 맞는 돌직구 소신 발언 해주셨는데 친여 지지자분들한테 김영주 의원님 오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조금 곤란한 상황을 겪으실지 않을까 제가 좀 걱정되는데 괜찮으세요? 뭐 곤란한 말씀하시고. 상황을 겪을 수 있죠. 겪을 수 있지만 이게 내 길인 거예요. 이건 아니다. 욕을 먹더라도 내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닌가 그렇죠. 저는 김진 앵커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슬프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지극적인 이론을 말씀하신 건데 그 자체에 걱정을 해야 된다는 현실도 안타깝고 이해찬 대표의 명의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이해찬 대표가 몰랐다라는 것은 기자님께 팩트체크를 하셨습니다만 팩트건 거짓이건 간에 이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고 했어도 문제, 알고 했으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고 모르고 했었다라는 것은 당 지도부 이름으로 당에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민의 한 사람을 그리고 심언론사를 고소고발을 했는데 당대표 모르는데 당대표 이름 썼다라는 것도 이게 사실이건 거짓이건 다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정말 진영이 아니에요. 그냥 이틀어막는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재 이 거대한 여당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고소고발한다? 만에 하나 이게 지금 없어졌는데 저는 아까 장 수장님이 사과할 마음 없다라는 말에 적극 공감을 한 게 이거는 진영 논리를 따라서 굉장히 국민으로서 흥분해야 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 쓴 얘기하면 무조건 다 비판한다 그러고 본인들은 사과 안 하고 손도 제대로 안 씻었잖아요. 사과 안 했는데 무슨 손을 씻은 거예요. 당 차원에서 일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인 거지 잘못했다라는 말을 안 하니까 일부 저는 친여라고 할게요. 친여가 다 이렇진 않거든요. 일부 친여들이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나서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건 방향성 제시해 준 거죠. 예. 임미리 씨가 일반인이 아니다. 저 폴리패서다라는 것도 막 얘기해 주면서 안철수 지지했다 뭐했다 이런 이야기 해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정당히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회적인 유감 표시가 지금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나왔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보도를 해드려야 할 내용에 대한 개요는 오른손에 있고 이 왼손에서는 제가 방송 중에 누가 카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저희 후배 기자들로부터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내용을 취재한 내용을 전달받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끔씩 체크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남인순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임미리 교수 사태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민주당이 더 잘하겠다.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겠지만 당대표가 아닌 최고위원 한 명이
더 잘하겠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했다라는 것도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